한평생 신앙으로 목회 현장을 섬겨온 김명혁 원로 목사를 만나 특별한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임플란트 업계에서 주목받는 네오바이오텍 허영구 회장의 신앙 간증을 소개합니다. 2017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에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박성민 목사가 종교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성경인물을 형상화한 도예 작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신동준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으로 15년간 섬겨온 김명혁 원로 목사가 최근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목회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고령의 나이에도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목회에 소명을 다하는 김 목사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한국교계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김명혁 목사. 김 목사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지난해를 끝으로 15년간 맡았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최근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평생을 복음주의로 살아온 김 목사는 10년 전 목회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전국의 작은 교회들을 다니며 지금의 한국교회에 필요한 회개와 주일 성수, 섬김, 친교 등 순수한 복음 신앙을 전파해 왔습니다. 한국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물론 교수 일도 했고 목회 일도 평생 했지만 복음주의 운동을 좀 펴나가는 게 좋겠다. 전국을 좀 이해하고 타 교파 교단을 이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김 목사의 복음주의 신앙은 순교자 목사인 아버지를 비롯해 손양원, 길선주, 이기풍 목사와 같은 신앙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았습니다. 11살 때 홀로 월남에 매일 신앙 서적을 보며 기도할 때 받았던 큰 감동이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명혁 목사는 지금까지 계획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그저 묵묵히 살아가겠다는 뜻을 보인 겁니다. 어릴 때부터 계획이 없이 한평생을 살아왔어요. 그저 주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셨는데 나도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내 피로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교회를, 적은 교회를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특별히 제물되는 삶, 제물되는 죽음을 죽고 싶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순수한 신앙으로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놓는 삶을 살겠다는 김명혁 목사. 지금의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 대중화에 기여한 기업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제조회사 네오바이오텍인데요. 국내에선 업계 2위로 꼽힐 만큼 기술과 경영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오바이오텍 허영구 회장의 남다른 신앙 열정과 경영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한진식 기자입니다. 최근 10년 새 기능을 상실한 자연 치아 대신 인공 치아를 심는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됐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가 확산된 데는 국내 대표적 임플란트 제조 기업인 네오바이오텍 허영구 회장의 역할도 컸습니다. 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직접 개발하며 임플란트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겁니다. 현직 치과의사이기도 한 허 회장은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과 만나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더 적합한 임플란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매일 고민을 거듭합니다. 환자가 너무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고통스럽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쉽고 간단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임플란트를 개발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크리스천 기업가인 허 회장은 환자 중심 경영 철학을 고수하고 지속적으로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해 후원하는 등 선한 경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크리스찬의 경영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봉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비와 재료와 이것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작은 활동들이 모여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합니다. 네오바이오텍은 지난해 국내외에서 의료봉사활동에 앞장서는 사단법인 서울의료봉사재단과 천연성분 분말치약을 제조하는 라이프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과 협력하며 지역사회와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구강 복원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인물과 기업, 단체를 선정해 2017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박성민 목사가 종교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박성민 목사는 매년 2만 명의 크리스천 대학생들을 사회 각 영역에 파송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연탄 나눔 운동, 취약계층 청소년 멘토링, 자연재해 피해 복구 활동,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박 목사는 새벽 이슬 같은 대학생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민족과 세계의 비전을 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며 함께 동역하는 1,700여 명의 간사님들과 CCC 소속 대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매년 종교 분야를 비롯해 정치와 경제, 국방, 환경 등 25개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공헌한 이들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을 형상화한 도예 작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신동준 작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활동해온 신동준 작가가 국내에서 작품을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 중 로세아네는 뒤를 돌아보지 말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뒤를 돌아봤던 한 여인의 내면을 형상화했습니다. 작품 씨름하는 야곱에선 현대과학을 상징하는 로봇과 과학 문명에 짓눌린 인간을 대표하는 야곱이 씨름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경고를 담았습니다. 신동준 작가는 앞으로도 성경 속 이야기가 오늘날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도예 작품으로 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승과 제자전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선 신동준 작가의 스승인 김희경 원로 작가의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품은 2월 말까지 포터스 갤러리 카페에서 전시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윤인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아이돌 시절 선교사와 백년가약을 맺으며 화제를 모았던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예 씨가 최근 가족과 함께한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선예 씨와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진 건데요. 방송에선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도 공개돼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남편 제임스 선교사는 첫 만남이었던 IT 봉사활동에서 콜레라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선예 씨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제는 화려한 가수가 아닌 선교사의 아내, 두 딸의 엄마로서 살고 있는 선예 씨의 새로운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반가움을 전했습니다. 혹시 카렌족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카렌족은 1000년 넘게 불교를 믿어오다 기독교로 개종한 소수민족인데요. 종교적 이유로 미얀마 정부의 핍박을 받으며 태국 국경지대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불교 국가들 사이에서도 카렌족은 난민 캠프에 신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태국 정부가 2020년까지 난민 캠프를 완전히 철거하려는 방침을 세우면서 카렌족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카렌족을 돕기 위해 한국과 필리핀, 태국의 NGO 단체들이 킨 미니스트리란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한국 킨 미니스트리 대표 박세호 목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카렌 기독교인들을 위해 한국 카렌교회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카렌의 다음 세대들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요 상어가족이 연주되자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흥겨움에 몸을 들썩입니다. 연주하는 사람도 연주를 듣는 사람도 모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데요. 구티비 오케스트라단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서 특별공연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연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좀 외적인 것들도 함께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오케스트라단의 즐거운 무대에 환자와 보호자, 병원 직원 모두 지치고 힘든 일은 잊고 한껏 공연을 즐기는 모습인데요. 구티비 오케스트라단은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에겐 행복을 전하고 싶다며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학원 휴일 휴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한 경쟁으로 인한 학습 과로 상태인 청소년들을 위해 이제 교육부가 심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신임 이사장에 서울 창성교회 윤여홍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윤여홍 신임 이사장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직장 선교에 불을 지피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직선은 전국 8천여 직장 신우회와 9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기독교 직장 선교 단체입니다. 마커스 미니스트리 설립자인 김준영 디렉터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세미나를 마련합니다. 1차 세미나는 25일 문화와 세계관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내달 1일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에선 문화와 예배를 주제로 김준영 디렉터가 직접 강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오는 27일 신촌 필름 포럼에서 공동체를 주제로 시네토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영화 로마서 8장 37절을 함께 감상하고 영화를 제작한 신현식 감독과 함께 한국교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